좀비 회사가 많아요. 정부 자금으로만, 정부 과제로만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투자자들한테 땅치고 후회하게 보여줄 거예요. 다름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Diversity is good. 다양한 건 다양한 거다. 내년에는 시장 점유율 1위를 확실하게 탈환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장담해드리냐? 안녕하세요. 교대 곱창거리에 있는 서울 로보틱스 캡틴 이한빈이라고 합니다. 서울 로보틱스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쓰이는 라이다 센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누적 투자 금액 70억, 고객들은 BMW, 볼보, AVL 등이 있겠습니다. 전 회사의 20%에서 30%는 외국인으로 돼 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회식, 잡담 다 영어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올 3D 라이다 시장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개발과 연구를 할수 있는 엔지니어들의 꿈의 직장입니다. 이런 스타트업이 한국에 있고요. 서울 교대 곱창거리에 있습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랑 비슷한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진을 찍으면은 색깔 정보가 아니라 형상 정보가 나오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기, 위치, 속도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줄수 있는 3D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살수 있는 차량들은 레벨 2가 끝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레벨 2랑 3랑 지금 엮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아, 위험합니다. 사고도 계속 나고 있고요. 오토바이가 왼쪽에 세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전방에 있는 오토바이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라이다가 보편화되고 양산이 되고 거기에 맞는 고성능 라이다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되면은 바로 레벨 4, 레벨 5, 사람이 차량을 전적으로 믿고 자율주행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하는 게 라이다와 고성능 라이다 소프트웨어가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미국에 갔어요. 기계공학과를 전공했었고요. 평범한 엔지니어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봉 한 6천, 7천 받고 집 한 채 있고 개 두 마리 키우고, 미국에서 10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군대를 갔었고요. 군대 육군 나왔어요. 한국어도 어눌하고 배식판 선임들한테 플레이트 어딨냐고 헬멧을 뭐라고 했었지? 하이바. 저희 회사 시작은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서 시작이 됐어요. 전역을 하고 나서 취직을 준비하면서 그때 마침 유다시티란 곳에서 자율주행 코딩, AI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스터디 그룹의 캡틴으로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같이 공부를 하다가 마침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실리콘밸리에서 열었어요. 근데 이 자율주행 경진대회라는 게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를 써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차가 나무라든지 사람을 안 치고 잘 피해 갈 수 있도록.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경진대회 나가보자 라고 제안을 했어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랑 잘 나가는 대학들 다 참가했던 대회라고 알고 있어요. 전세계 2000팀 중에 라이다로 1위 했고 전세계에서 10등 했을 때는 그닥 임팩트는 없었어요. 우리가 라이다 소프트 잘했구나, 그 정도? 이게 뭔가 있다, 비즈니스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든 게 주변 자율주행 회사에서 6억 정도 연봉을 제시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 딜을 테이크 했어야 됐나? 왜냐면 제 연봉이 아직은 6억 한참 안 되거든요. 자율주행 업계에서 연봉을 6억씩 제시할 거면은 자율주행이 아닌 분야, 로봇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라이다가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의 포텐셜은 엄청 클 수 있겠다. 경진대회가 2017년도 6월 달에 끝났고요. 창업은 2017년도 7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뭣도 모르게 창업을 하게 돼서 마구잡이로 1년 동안 첫 고객, 첫 투자자를 만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었습니다. 미국에서만 도시가 100개 넘게 돌아다녔었고 유럽에서도 한 80군데? 투자 전이라서 부모님한테 몇백만 원 빌려가지고 싸게 싸게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해외 스타트업 만나면서 배우고 국내 저희 선배 스타트업들한테 배운 점은 뭐냐면요, 기술 스타트업은 무조건 해외 지향적이 돼야 된다는 거를 배웠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 대기업들이 한국 스타트업이랑 협업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좀 기본적인 마인드가 한국 스타트업이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높으신 분들은 아직은 많아요. 반면에 해외 대기업들은 대부분 내가 못하는 거는 최대한 빨리 라이선싱해서 그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시장에 치고 나가겠다 라는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세요. 한국 대기업들은 퍼스트 무버를 하고 싶지는 않아 하세요. 패스트 팔로워 지향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한들 먼저 쓰시려고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 방면에서 기술 스타트업은 무조건 해외 지향적이 돼야 되고, 그 방면을
이스라엘 회사들한테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사들은 어차피 내수시장이 없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기술력도 한국보다 뛰어난 기술 스타트업들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분들은 투자나 엑짓을 하면은 천억 단위, 조 단위로 엑짓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배운 게 뭐였냐면은, 아, 기술은 절반이고 영업이 나머지 절반이다라는 거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조그만 스타트업이라도 창업을 하면은 무조건 지사를 독일이랑 미국에 세우세요. 개발은 이스라엘에서 하시고요. 그거를 비춰봤을 때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겠다. 이스라엘보다 한국이 기술력과 인력 면에서 뒤처지진 않는다. 사실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가 한 대당 억 단위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싸지고 싸지고 싸져서 핸드폰에도 들어가요. 저희는 그거를 보면서 라이다도 똑같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레이다도 처음 나왔을 때 차에 단다는 거는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통 차량에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딸려 나와요. 그래서 라이다가 2017년도에는 억 단위였는데 2018년도에는 천만 원 단위로 내려갔고요. 2019년도에는 100만 원 단위,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100만 원 이하의 라이다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나온 애플 아이패드에 라이다가 달려서 나옵니다. 카메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걸 보고 라이다도 똑같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라이다가 싸지면 싸질수록 그 관련 애플리케이션 많아질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준비되고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냐. 오히려 2D 카메라 시장보다 더 많은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저희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시장 마켓 어떻게 되냐, 전망 어떻게 되냐. 그럴 때마다 말씀드려, 모른다, 존재하지 않는다, 몇 조 될 것 같다. 저희가 창업할 때도 그 공동 창업자는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었어요. 이 스터디 그룹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스터디 그룹이라서 사실 이분들이 어디에 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 시장이 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창업을 해보자. 나머지 분들은 이미 월급을 잘 주는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한 분은 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에어버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계셨고요. 한 분은 삼성 엔지니어에 계셨고, 한 분은 서울대학교 석사를 나오시고 3D 시스템즈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3D 프린터 회사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라이다는 달아본 적이 없지만은 3D 데이터를 평생 달아보신 분들만 어떻게 하다 보니 모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 투자자가 한국 기술 자체,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을 안 믿는 게 초반에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너네가 이런 소프트 진짜 만들 수 있냐? 너네가 MIT나 하버드 나왔냐? 너네가 진짜 기술력이 있으면은 실리콘밸리 가서 투자를 받아서 했지? 왜 서울에서 했겠냐? 너네 기술력 없이 정부 지원금 타먹으려고 한국에서 창업하는 거 아니냐? 제일 기분 나빴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 회사들을 안 믿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은 충분히 이스라엘보다 뛰어난데, 뭐 삼성이랑 LG랑 현대도 배출한 나라인데 그게 아직도 저의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다. 2018년도 9월 달에 시드 라운드를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요. 드디어 1년 만에 공동 창업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바로 해외로 홍보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라이다 소프트웨어만 하는 회사가 한국에 있다. 처음에는 속도가 많이 안 붙었는데 레퍼런스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 포텐셜이 터지게 된 게 BMW. BMW가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는 저희 기술력 한번 검토해보고 싶다, 영상 보내달라, 데모 해달라 하시더니 이 질문 하셨어요. 너네 왜 센서 퓨즈 안 하냐?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는데 왜 라이다만 하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라이다만 잘해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라이다만 잘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라이다 소프트웨어만 한다. 그 말을 들으시더니 계약서를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레퍼런스가 BMW니까 주변 유럽 회사에서 슬슬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BMW가 썼어? 아, 그럼 너네 소프트웨어 믿을만 하겠네? 그럼 나도 써볼래. 티어 1들, 티어 2들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라이다 회사들도 그러면은 너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대신 팔아도 될까? 이런 역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계속 로켓처럼 스케일업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고객 요청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느 프로젝트는 내년까지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LiDAR is a fool's errand. And anyone relying on LiDAR is doomed.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쓰기로 유명해요. 그 대신 두 가지 센서를 쓰고 있어요. 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레이다를 쓰고 있어요. 테슬라가 6월 초에 사고가 났었는데요. 레이다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객체를 인지를 잘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차량, 가만히 서 있는 트럭은 인지를 못해요. 딱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돌진해서 박아버려요. 저희 업계에서는 dead deer question이라고 해요. 200m 전방에 사슴이 죽어 있는데 그걸 인지를 할 수가 있냐. 카메라랑 레이다로는 인지를 못하는데 라이다로서는 인지가 아주 쉽게 가능하거든요. 라이다만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카메라도 필요하고 레이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를 차량에는 안 단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질문 많이 하세요. 아,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가격만 된다면은 바로 쓰실 분이고요. 스페이스X에서는 열심히 쓰고 계세요. 예전에는 상용화된 라이다 차가 아우디가 한 대밖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현대에서도 양산을 시작이 들어가고요. BMW는 2년 뒤에 양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를 장착할 때 거기에 소프트웨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문화는요, 독특하게 한국에 있는 회사고 대부분은 한국인이지만은 영어만 쓰는 회사예요. 잡담, 회식, 업무 등. 그 이유는 사실 영어에서 오는 수평적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존댓말이나 반말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되든 수평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랜 생활과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독특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특히 한국에서는 가끔가다 다름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다양한 건 다양한 거다. Diversity is good. 무조건 저보다 똑똑한 사람만 뽑아요. 제가 제일 코드를 못하고 가방줄이 짧은 사람입니다. 일을 하면은 전적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잘하시고 믿기 때문에 저는 배의 캡틴으로서 방향키만 잡지만 나머지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회사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계의 윈도우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저희가 기술력으로서는 세계 1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아직 3위예요. 내년에 시장 점유율 1위도 탈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장담해드리냐.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2위 회사에서 일하시던 실리콘밸리 분들이 저희 회사로 넘어오셨습니다. 사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연봉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연봉을 삭감하면서 너네 회사는 가능성이 있다. 너네 회사는 우리가 일했던 회사보다 더 클 수 있다.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회사 로 넘어와 주셔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확실하게 탈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또 창업을 하게 된 사이드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 한빈이라고 지은 게 한국을 빛내라 그래서 한빈이라고 지어주셨는데요. 딱 봐도 한국이랑 서울에서 온 애들이 성공했구나. 알리려면은 제일 빠른 방법은 그냥 이름에다가 서울을 박으면은 나중에 성공했을 때 아 얘네가 서울에서 왔구나 한국에서 왔구나 그런 스타트업이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런 기술 스타트업이 나와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던 투자자들한테 땅치고 후회하게 보여줄 거예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스라엘 기술 회사들만큼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근데 한국 기술 스타트업들 중에 좀비 회사가 많아요. 실제로 고객은 없는데 정부 자금으로만 정부 과제로만 먹고 사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술 스타트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비 스타트업,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과제도 있지만은 정부가 고객인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랑 민간 고객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 그 정부 과제가 좀 마약 같은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은 너무나 생각보다 쉽게 돈을 딸 수가 있고 한번 따기 시작하면은 더 쉽게 딸 수 있기 때문에 그 악마의 기로로 원하지 않지만은 빠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생충 같은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초반에도 투자로 진행했고 정부 과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은요 초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월 남았고 몇 년 남았고 그때까지 투자나 수익을 창출 못하면은 적거나 회사를 매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든 더 빨리 달려가야 된다, 그때까지 어떻게든 터트려야 된다, 그런 압박이 좋은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공대생들이 리스펙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해외는 진짜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의사 바로 다음급으로 리스펙트 받는 직업인데 한국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랑 서울이랑 그리고 한국에 있는 공대생들이 창업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을 통해서 리스펙트를 받는 문화나 이코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 로보틱스로 한국의 기술력을 빛내고 한국에 있는 공돌이들이 리스펙트 받고 그런 날을 꿈꾸면서 매일 서울 로보틱스를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